네, 시시각각 변하는 증시의 각을 재겠습니다. 증시 각재인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자기도 나이 먹어봐. 네, 나이요? 무슨 말이지? 자, 증시각투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저도 나이 먹는 게 갑자기 겁이 나네요. 아니 이게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 내가 퀴즈 하나 낼까 오랜만에 장도 네. 조금 회복됐으니까. 곽상준 부지점장이 나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정영진 정프로가 나이가 많을까요? 나이요? 네. 한참 형님이시겠죠. 아니 그걸 뭘 그렇게 물어볼 겁니까 그게? 아니 내가 퀴즈 냈잖아. 왜 당신이 맞추고 그래? 아, 네? 아니 뭐 맞춰보세요 그럼 한번. 네. 뭐 저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 야, 뭐 선물 있습니까 이거? 아니 한참 형님은 아니거든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슷해. 아유 비슷하다니 말이 안 되지요. 같은 40대 아니야. 방송 안 하고 저 그냥 갈랍니다. 같은 왜 그런 왜 아니 우리 각도기님은 오랜만에 좀 발 편히 저기 뻗고 좀 잠 좀 잘라. 아니 왜냐면 내가 솔직히 지난주인가 하창할 때 뭐 네. 저기 전화 통화 안 돼서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 좀 하라고 그러고 그랬잖아. 네네. 근데 사실 우리 세 명 중에 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각 부장이 네. 한 100배 이상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 그냥 우리 주식 좀 하는 거 그거 좀 까지고 뭐 좀 코멘트 하는데 좀 불편하고 그런 거지. 저 양반은 저게 손님이 지금 뭐 몇 명이나 되는 거? 어? 아이고 고생해서 고생했어 진짜. 예. 고생이 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기 전에 좀 있어요. 여기 저기 무슨 저 인삼인지 뭐 좋은 거 있는데 아까 뭐 김일근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가 어제 얘기했던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실물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침체, 이제 리세션은 거의 확실한데 리세션의 깊이도 깊은지 알겠는데 이제 폭이 문제다라는 게 네. 그렇죠. 2분기 안에 마무리되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가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나 김일구 상무님이나 말한 건 똑같다. 근데 왜 김일구 상무한테 이렇게 열광하느냐? 아니,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벌써 내공이 다르고. 야, 근데 어떤 분이 네. 이렇게 썼는데 곽도기 부장이 40대라고요? 방송 못 해먹겠네. 20대인지 아셨대. 20대인지 아셨대. 네,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고비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그 상황이면 환자 증가 상황들이면 옛날 같았으면 빠졌거든요 시장이. 네. 물론 이제 그 의회 합의권이 있습니다. 아직 합의가 통과된 건 아니지만 합의권이 있어서 이렇게 시장이 좀 견조했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합의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기대감이 이제 상실되니까 한 번 정도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뭐 막 장막판에 조금 흘러내린 게 네. 뭐죠? 그 합의 제대로 안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네. 샌더스가 약간 이렇게까지 이런 정도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얘기한 게 있으니까 뭐 샌더스? 네, 샌더스가 샌더스 뭐 힘 있나? 아니, 어찌되었건 예, 그런 네.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이거 합의가 또 좀 늦어지고 통과가 늦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찌되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겠다라는 대전제는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통과되고 나서 기대감이 떨어져가지고 뭐 조금 시장이 흔들리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 지난주에 봤던 상황하고는 국면은 조금 분명히 다른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공포 상황이었으면은 시장을 한번 장중이라도 한번 세게 밀어야 되는데 안 흔들리더라고. 예, 예, 그렇진 않았다. 어제 장 초반에 그렇죠. 살짝 좀 네. 마이너스권. 네. 네. 다시 딱 들어오던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틀 연속 올랐거든요. 그게 몇 십몇 주만 뭐 2월 6일 만에, 2월 만에 처음. 다우는 네. 2월 6일 이후, 그다음에 S&P는 네. 2월 12일 이후. 아니 이틀 연속 오른 게. 네. 그 그간에 얼마나 혹독했던 87년 만에 온 거래잖아요. 아니 이틀 연속 2월 10, 2월 며칠 네. 이후에 이틀 연속 그 미국 주시장에 오른 적이 없다니까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올랐다면 다음 날 무조건 빠졌다. 무조건 빠진 거지. 와. 연속으로 빠진 날은 많았고 그 정도로 어려웠었죠. 한국 같은 경우는 2월 12일을 기점으로 2월 12일 날 단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네. 정말 날개 없는 추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것이죠. 진짜 보통 일이 아니게 찰스 황태자도 걸렸잖아. 예, 네? 네, 걸렸죠. 아, 트리도 저기 캐나다 총리 네, 부인도 네, 걸렸지. 네. 네?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찰스 황태자가 걸린다는 게 그 양반이 뭐 막 스킨십 많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어찌 되었건 뭐 아주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기념비라는 표현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록할 만한 사건이었고 이것들이 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지도 제가 어제 궁금해서 저희 지점에 요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더라고. 그래서 신기해서 저희 지점만 보면 뭐 너무 저기 적으니까 옆집에 가봤어요. 옆집에 네.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다른 증권에서 영업부? 네, 사람이 많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30년 전에 주식을 끊었는데 무슨 마약도 아니고 주식을 주식 뭐 마약입니까? 네. 끊게. 그러니까 주식을 끊었는데 아,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은행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 금리가 너무 없는 거야. 은행 금리가 아예 뭐 넣어놔 안 넣어놔 똑같으니까 네. 은행에 넣어놔 집에 금고나에 넣어놔 그렇죠.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네. 세금 띄고 이러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냐 공모주 환매 받으려는 사람이냐 옛날에 공모주 환매 받으려는 그때만 사람 있었거든. 네, 그때만 네. 공모주 하면 이제 왜냐면 아파트 청약하는 것처럼 네. 로또가 되니까 촉 이제 그 와서 네. 청약하고 환매 받아가고 네, 천만 원 받으려고 네. 한 4억씩 넣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환매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돈을 환급받고 이제 돌리고 해야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주 환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규 거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확실하게 달라진 트렌드입니다. 지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인들이 사면 시장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난 10년간은 개인의 자금이 계속 빠졌던 시점이에요. 시기예요. 지난 10년 동안. 예, 지난 10년간은 계속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돈을 뺀 시기였고요. 그 전에는 들고 나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그 빠지는 시간에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 물리고 했던 것 가지고 계속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게 네.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버블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버블은 전부 다 개인이 만들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어제 코스닥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개인이 만든 코스닥 고점 가려면 4배 올라야 됩니다. 지수가 네, 네, 네. 지금. 그리고 어제 뭐 김치 우리 네. 프리미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프리미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예, 한국 개인들이 만드는 버블은 정말 무서운 버블이에요. 오히려 이제 향후에는 나중에 되면은 이거 너무 좀 과한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물론 이제 이걸 그렇게 하면 처음 봤더니 이렇게 폭락 장세 개인이 꾸준히 매수하는데 처음 봤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장의 특징이 보면 물론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네. 낙폭 과대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요. 정말 낙폭이 과대했어요. 뭐 지주회사 같은 거는 거의 넉마가 됐어요. 주가가 한 3분의 1토 막씩 나오고 그랬어요. 네네네. 회사가 전달과 이번 달과 큰 변화는 없는데 하여튼 주가는 3분의 1토 막으로 천지개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낙폭 과대가 하나 있고 그다음 개인들이 지금 뭐가 다르냐면 옛날 기관이 과연 기관일까요? 옛날 기관 다 개인이에요. 개인이 투신사. 예, 펀드 하는 거 전부 개인이 하지 뭐 기관이 합니까 보통? 개인들이 펀드 가입하지 않습니까? 아, 개인들의 돈이 결국 예, 기관 통해서 간다. 그렇죠. 네. 우리가 펀드를 사면 맞아. 기관들이 주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 기관들의 힘이 외약해졌어요? 개인들이 펀드에 돈을 안 넣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관은 진짜 기관이네. 이 지금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개인들이 그냥 사요. 아, 그러니까 네. 펀드 안 맡기니까 지금 예, 기관은 진짜 기관이라는 거지. 아, 뭐. 연기금 뭐. 네, 연기금 공공기관 네, 있죠. 뭐, 상당히 옛날보다는 물론 여전히 뭐 개인들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개인들은 직접 살라고 들어오는 그리고 또 살 수 있는 그 여건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공모 옛날 공모 펀드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 ETF 펀드가 ETF 같은 게 있잖아요. ETF도 있고 그다음 대형주들이 있으니까 네. 그게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주가가 기가 막히게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가격이 왔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네. 오히려 그 한국 개인들이 상당히 스마트하구나 하는 생각도 더불어 했습니다. 지금 시점 다들 이 정도 떨어져 근데 적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주저주저 해요. 그냥 벌써 어제 한 100포인트 가까이 또 오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네. 그건 오히려 현명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왜 빠지는 날 사지 왜 오르는 날 폭등하는 날 사? 아유 현명해. 현명한 거 아니야?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줘? 싸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싸요. 하여튼 아니 뭐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들의 존버 정신이 존버 정신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긴 해.
아, 절대 손절 안 친다. 좋은 주식 사면. 신용만 안 쓰셨으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시간을 살 수 있으니까. 신용만 안 썼으면.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어제 나타난 현상들이 오늘 미국장을 보건데 네. 연장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른 종목들을 또 보면 역시나 미국은 계속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하는 국면이에요. 그렇죠. 보잉. 네. 보잉하고 뭐 저기 그 여행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상승 종목 상위에 포진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렇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좋았던 테크 주식들은 어제 하루 쉬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들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오늘은 다우가 제일 앞섰습니다. 다우 안에 보잉 있고 나이키가 있었어요. 나이키 폭등했어요? 예, 나이키가 8%대 상승했어요. 아, 박석중. 나이키 박석중. 아, 나이키 박석중 효과인가요? 나이키. 나이키하고 스타벅스를 사라 그러더라고. 네, 나이키. 그래서 뜬금 나이키가 최대 피해업체인 것 같은데. 아. 나이키를 10.24% 올랐는데 온라인 판매가 30% 증가했다. 아, 그래 그거의 그 포인트거든. 박석중. 네. 도미노 피자 포인트. 박석중.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우가 그런 덕분에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네. S&P는 1.15로 이제 평균적인 상승이었고 오히려 나스닥은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대표 주식들이 이제 한번 숨고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이런 얘기 아예 꺼내지도 않더라고. 그지? 나이키, 스타벅스 그래서 뜬금없다 그랬잖아 우리가. 아니, 지금 뭐 언택트인데 무슨 나이키 뭐 스타벅스. 반면에 그동안 잘 나갔던 소비주들은 빠졌는데요. 주요 하락 기업 중에 뭐가 있냐면 월그린부츠, 크로거, 타깃 이런 게 이런 있어요. 거 많이 올랐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게 오히려 이제 좀 반대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철저하게 가격으로만 가는 거예요. 밸류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나 낙폭이 과대하니까 싼 주식 걷어들이기 싸움이에요. 네네. 한국 시장도 어제 그랬어요. 어제 그냥 싼 주식 무조건 사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자동차 주식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걸 봤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금융그룹은 네. 아 진짜 내가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네? 우리 곽도기 부장도 있지, 박석중, 해비스톤도 있지, 또 오건영, 오건영 5%도 있지. 아니 이게 신금투는 뭐 아 진짜 대단하다 그지 박석중. 그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유행어가 나주거예요. 그 뭐야? 박석중 나주거 이런 거 있어요. 그 뭔데?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오빠 나주거 뭐 이런 거예요. 누나 나주고, 네. 박석중 나주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네. 네. 네. 유럽 시장도 많이 올랐어요. 독일만 1.79% 올랐고 영국은 4.4, 프랑스 4.47, 그다음 유로스탁스 50, 우리 한국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수죠. 3% 올랐습니다. 그거 지금 낙인된 사람 많죠. 그렇겠죠. 네. 네. 이 유로스탁스가 3% 올랐다는 것은 증권사들한테는 이제 희망의 빛이 뜬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 근데 그 네. 유럽이 심각하더라고. 어제 제가 예전에 채권 할 때 해외 채권 할 때 그 외국계 은행에서 저의 담당 브로커 하던 분 은퇴한 분인데 페북에 올렸더라고. 네.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은행이 뭐죠? 하나만 뽑아보세요. 영국은행. 영국에? 네, 영국은행. 영국 시중은행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까먹었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HSBC 아니야? 아 거기요? 바클레이즈나 네. HBC 아니야? 시티는 어디 거예요? 미국계죠. 네, 미국. 네, 미국에. 아. 근데 영국의 HSBC의 시니어 본드가 5%대더라고. 금리가? 네. 그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금리가 5%? 네. 나 깜짝 놀랐어. 옛날에 그게 내 전공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네. 요즘에 그거 안 보고 있는데 그거 좀 보려고 그래요. 그 얼마나 심각한 얘기 지금. 네. 0% 금리인데 뭐 엄청난 큰 은행의 본드가 5%대 나와요. 네네네. 네. 위험했단 얘기지. 지금 우리 저 시청자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주셨는데 데이, 그러니까 신한데이, 뭐 하나대 투데이 뭐 이렇게 요일로 만들어서 한번 회사 경쟁 한번 시키자는데. 아 그럴까? 네. 그래서 신한데이 한투데이. 그렇죠. 우리 신한금융에 갖고 한번 저 오건영 박석중 각도기 이렇게 한번 나오고 다음 날은 또 다른 저 회사 한번 해갖고 회사의 자존심을 건. 어떻습니까? 아 진짜 그렇잖아요. 여기 쪽 있잖아요. HSBC 네. 오늘 T 플러스 450BP 5.35. 도이치뱅크는 얼마인 줄 아세요? 1년짜리 시니어 본드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7%. 도이치은행 안 망하면 7% 준다는 얘기. 한 1년에 만기 1년짜리인데.
지금 그래서 그 시장에서 위험도를 체크하실 때 계속 말씀드렸던 네. 그 뭐죠? 하일드 스프레드 어제 처음으로 꺾였어요. 첫 근데 많이 안 꺾였어요. 11.0인가까지 갔었는데 10.9까지 이제 꺾여서 많이 안 꺾였는데 이게 제대로 꺾여야 됩니다. 이게 꺾이면 소위 말하는 위험도와 공포스러운 부분들이 떨어질 것이고요. VIX는 어제 장중에는 오르다가 이제 막판에 조금 흘러내렸는데 빅스 예, 그 공포지수도 만약에 고개 빠진다면 저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포지수가 빠진다면 시장은 조금 안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어쨌든 그쪽에 대한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달러 가격이 이제 101이 깨지고 100.97까지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합니다. 그냥 그 달러 떨어진 만큼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유로 달러는 1.087, 그다음 달러에는 111.19, 원은 1233원인데 지금 1개월짜리 NDF는 1222원입니다. 그래서 원화가 제일 강세예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이면 한국 투자자분들은 조금 편하게 한국 시장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강세라면 네. 위안은 7.12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미국 금리물 중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금리가 나와요. 3개월과 1개월이 마이너스 나왔어요. 미국채가? 미국채가. 이거 뭐야 할 정도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마이너스 0.038 3개월물이 뭐 다른 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게 보이니까 네, 마이너스가 나왔고 1개월도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계속 그 미국채가 안전하고 달러가 안전하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조적인 달러 약세가 올 것인지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앞서 말씀 우리 김상문도 얘기하셨지만 네. 이 리세션으로 추정되는 이것의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있어요. 지금 빈 공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대한 공포감은 살아있는데 시장이 반등해서 좀 웃기는데 요게 언제든지 한 번씩 때리겠죠. 한번 빵빵 때려가지고 시장을 짓누르겠죠. 호재가 조금 약해지면 때리기는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요 때리는 펀치가 조금 약해지면 뭐냐면 실물을 확인할 때까지 시간차 있잖아요. 네,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낙폭과대를 눈에 더 넣겠죠. 시장이. 그래서 고고원의 공간은 있습니다. 고고원의 공간은 있고 실물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려면 제 생각에는 4월 중순 이후가 될 것 같아요. 4월 중순 이후? 네, 4월 중순 이후에 상황 판단을 해보면, 야, 이거 한 달 안에 안 끝나. 네. 이거 뭐 한 두세 달 가. 그렇죠. 이러면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아이고, 이거 잘못 올렸네. 잘못 반등시켰네. 이거 다시 가. 골로 가. 뭐 이러면서 다시 빠지겠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한 시간차가 조금 우리한테 벌려져 있,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고 네. 이렇게 보시는 것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물은 그냥 넘어가고요. 금값은 그동안 워낙 많이 달렸기 때문에 한 1%대에 하락을 했습니다. 네. WTI는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강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구리는 0.5% 추가 올랐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보베스파 7.5%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동안 아주 좋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앞에 이제 종목들 나오나요? 종목들. 네. 네. 지금 앞에 상승률 상위 종목들 몇 개 꼽아봤는데 네. 상승폭이 장난이 아니죠. 보잉 24%. 네, 보잉 24%, 노르지안 23%, 노르지안 크루즈 23%. 저거 하루에 40% 빠지던데. 예, 마라톤 페트롤륨 20%. 그러니까 주로 여행주들 이게 거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도산 아니냐 했던 놈들이 살려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살려는 드릴게.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어제 한국에서도 이런 업종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투어? 뭐 이런데? 아니 증권. 증권? 증권이 그랬어요. 증권이 사실 지금 네. 이제 곽도희 부장이 다니는 은행 계열사 같은 큰 회사는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그 중간급들 있잖아요. ELS 발행하고, 네, ELS 발행하고 또 뭐 무슨 자체제하고 전단체 뭐 이런 거. 네. CP 회사, 많이 발행하는 회사. 네, 그래가지고 그 회사들 그리고 캐피탈 네. 회사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무슨 캐피탈 이런데 진짜 위험해. 그래서 한국은행 네. 거기 돈 준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RP. 제가 사실은 지난 주에 그 목요일 날 그런 일이 터졌고 확인해 보니까 네.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진짜 심각하더라고. 근데 말씀을 잘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이 네. 너무 불안해할까봐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숨을 돌렸다는 거예요. 네. 그 ABCP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발행했고 담보 부족한 회사들은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 정도였어요, 네네네. 사실은. 근데 이제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결됐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의 축이었던 유로스탁스라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오니까 그것도 이제 한숨 좀 돌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의 어제 주가 상승폭이 상승률 탑권에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워낙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네, 네.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낙폭이 뭐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월 17일 이후로 뭐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배당률이 10%까지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5% 주는 애들이 반토막 나고 10%.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져서. 네. 하여튼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플은 0.5% 떨어졌고 아마존 2.8%, 마이크로소프트 0.9%, 알파벳 네. 2.5, 인텔 2.1, 퀄컴 3.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7,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0.9 이렇게 다들 빠졌습니다. 네. 빠졌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는데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네, 실적 나쁘지 않고 한국도 보시면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난번에 집계 나온 거 보니까 반도체 판매량 별로 안 나빠요. 그리고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 화질을 지금 떨어뜨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 그다음에 넷플릭스 화질을 떨어뜨리겠다고요. 왜? 트래픽이 많으니까. 너무 트래픽이 많아서 못 감당하는 거예요. 하긴 우리도 막 바운스되고 그러더라고. 아마 튈걸요. 렉걸리고 치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너무 트래픽이 많은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건 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네 설비 증설해야 늘려야지. 되네. 네, 설비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뭐 이익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 괜찮겠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버무려서 평가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 국내 기업은 아니니까. 아니 그러면서 넷플릭스 같은 데는 화질 안 좋아지니까 이만큼 손님이 많이 모시니까 쓱 요금 올릴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하면 몰라. 그 좀 배당이 10%예요. 네. 지금 이제 워낙 싸져서. 네. 10%인데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저는 그러니까 10%인 줄 알고 10%로 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저는 10% 못 받는 거죠. 아니 자기는 10% 받지. 저는 받아요? 자기가 산 가격이 중요한 거지. 오른 중. 아 그래요? 그건 좋은 거지. 배당도 10% 먹고 주식도 먹고. 에, 설명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요. 12,000원짜리 주가였어요. 그때 650원인가 630원인가를 줬어요. 600 얼마를 줬어요. 배당을, 네. 배당을 600 얼마를 줬어요. 예. 네. 근데 이게 6,000원까지 빠진 거예요. 아 그럼 이제 10%가 되는 거죠? 예, 또 그러니까 영업에 큰 문제 없으면 또 600 얼마 주겠죠. 근데 이제 3,000원이 될 수도 있지. 주가는. 네. 그래서 10% 받았는데 주가는 50% 마이너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은 뭐 배당 수익률이 20% 되는 거예요. 이미 조금 올랐죠. 근데 네. 배당을 그런데 배당 그 쇼크를 받을 수도 있거든. 배당 쇼크. 배당 쇼크. 그러니까 배당을 저 정도면 10%씩 줘야 되는데 하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배당을 줄 수가 없고 실적이 좋아도 미래가 어두우면 그만큼 못 줘. 네, 못 주죠. 배당금은 이제 예, 그 예금하고 다른 게 계속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 잘 변동차를 안 합니다. 최근에 네.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아는 우리 여러분들도 아는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떤 한 증권주에 집중 투자를 했어요. 네. 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배당 네. 근데 배당 쇼크를 해버린 거야. 주가가 하루에 10% 빠지더라고. 맞아요. 이 위기 전에 그럴 아시죠? 수 있어요. H 증권에. 네. 네. 그러니까 던지죠. 기분 나쁘다고 던져버려. 네. 자 여러분, 네. 제가 이거 왜 물어봤겠습니까? 답답들 하십니다 진짜. 아이구야 정프로 바보설. 지금 이런 얘기가 채팅창에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하여튼 얘기 이제 예. 연방준비 이 버냉키 얘기는 하셨죠. 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미 경제가 전혀 없는 단기 충격에 직면하겠지만 이후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버니 샌더스는 뭐라고 했냐면 실업 보험 강화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양책으로 보류할 수 있다라는 경고였어요. 네. 그다음에 그 2월 달 1월 달 지표들 나오는데 2월 달 1월 달은 지표가 좋아요. 지금 아직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나 이렇게 나와 신규 실업 청구건수가 이제 제일 큰 네네네. 관심이에요. 아. 자 도대체 얼마나 늘어날까? 폭등하겠죠. 폭등하겠죠. 네, 뭐 폭등하겠지. 28만이었는데 뭐 한 30만 후반 40만 네? 뭐 이렇게 되거나 많이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상상력의 한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훨씬 늘지 않을까? 220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그러니까. 회사에서 220만으로 늘 거라고 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예, 근데 이제 첫 주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느느냐. 그 느는 폭을 보면 이제 알겠죠. 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건지.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런 이제 악재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곰은 떠나지 않고 내가 있으면 알리는 그런 시장이 계속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우리 곽도기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